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국 할빈에서 온 강경옥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강서 지역 전문 훈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참석했을 때 3월 3일 날 고치환 전도사님께서 이제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중국 들어가기 전에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떨리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제가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이제 있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떨리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강단을 이제 봤어요. 강단 메시지를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유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왜 사실 간증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간증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볼 때는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시키실까?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보는 순간 그때 3월 1일 날 말씀이 영적 최고봉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 맞다 하나님이 진짜 이런 저를 선택해서 영적 최고봉에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영적 최고봉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이제 응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지금까지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영적인 최고봉에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시기까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단 그 증거를 가진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6주라는 세월이 흘렀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기적 같은 말씀들을 주셨고 제가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도 제가 발견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그 이전에 그 응답을 받거나 다시 이제 제가 다시 지금 떨려서 서두가 지금 막 지금 떨려서 지금 긴장합니다 저.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그 문자를 이제 제가 또 봤어요. 요거는 그 뒤에 응답이고 그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고치환 전도사님이 이제 다시 이제 메시지에 이제 이런 문자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의 배경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원총 장로님과의 만남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게 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하라고 하신다고 그때야 이제 그 문자가 눈에 보였어요. 너무 떨리니까 문자도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 이 부분을 제가 진짜 산 증인으로서 이제 서야 되겠다 하는 그 이제 약속을 잡고 오늘 또 오늘 기도 수첩에 주신 말씀처럼 담대히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그런 현장에서 저를 지금 전도자의 가슴을 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오늘 저녁에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저는 믿고 떨리지만 두렵지만 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같이 지금 제가 보고 겸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 부모 만나서 그냥 좋은 직장에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뭐가 고생이고 가난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결혼이라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터지는데 그때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때 처음에는 이제 어린 마음에 가난의 문제였거든요. 그 시댁이. 근데 시아버님은 교수님이고 어머님은 이제 농협,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농협의 그냥 이제 본부에, 본사에, 뭔 회계, 하여튼 이 정도 되니까 돈 되게 많아 보이죠, 가정이.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내한 사람이 희생해서 이 가정을 살리면 되겠다. 그런 아주 어리석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때는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공무원들도 직장하고 단위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혼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제 혼자 이제 가게를 합니다. 돈을 많이 한번 벌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돈은 이제 벌었어요. 버는 데는 벌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굽빠진 항아리처럼 계속 쏟아지는데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근데 그때 저희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제가 이제 막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며느리는 그러니까 보살처럼 착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보살을 이제 사가 왔어요. 그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을 이제 섬기죠. 그러면서 어느 하루는 또 한국 할머니 세 분을 이제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때는 한국 분들이 중국에도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 할빈 제가 사는 곳은 지금 할빈이거든요. 그래서 할빈에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더 적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세미 그것도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서 저보고 이제 밥을 해가 같이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보니까 후에 알고 보니까 원불교였어요. 그 우상을 저한테 지금 우상 심부름을 엄청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원불교 그분들 때문에 이제 미륵 부처를 이제 거금을 들여서 사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중국의 재물신 아시죠? 관운장. 또 그것까지 같이 사가 옵니다. 그 저는 그때부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거기서 뭐가 떨어지는가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거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가정을 한번 도망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동생 때문에 이제 간에 한 번에 이제 경제 문제가 터지면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아파트 한 채가 푹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한국 가려고. 그래서 한국을 이제 오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점쟁이도 많이 찾아갔죠. 점쟁이 엄청 찾아갔습니다. 중국 사람들 저 많이 치는 것 같죠. 저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로 점쟁이 집 많이 갔었어요. 부적 붙이고 12시에 나가 태우라고 12시에 나가 태우고 다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30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돈이 아니라 한국 가면은 일단 이 집 울타리를 먼저 한 몇 년 하다 못해 1년이라도 난 벗어나고 싶었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저는 이제 그 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 가면 뭔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한국 가면 내가 꼭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직장이고 뭐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한국을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일단 절은 계속 갔죠. 가면서 그러다가 그 나오면 이제 끝났는가 했는데 문제는 더 터져요. 또 그런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냥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국의 일이. 그래서 그 힘든 일도 그냥 육신은 피곤해도 이제 내 정신만 편안한 마음만 편안하면 나는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쪽쪽 붙여줍니다. 집으로. 그래도 계속 근데 이제 지금은 핸드폰이 그때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제 편지가 와요. 돈. 계속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는 제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12시 넘어, 새벽 2시 넘어 막 동네 그 공원을 막 빙빙빙빙 돌아요. 그리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이튿날 또 일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풀을 보니까 길바닥에 그 길가에 그 막 사람들한테 짓밟힌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이 풀은 내년에도 이거는 똑같이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뿌리가 얼어붙어도 내년 봄이 되면 똑같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사람은 뭐냐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막 사람들 떠드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이 풀 한 포기보다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냥 뭐 운명이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점심시간에 이제 그 대순진 후에 보니까 대순진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청년 남녀가 이제 왔어요. 오면서 이제 문을 딱 열어주니까 저보고 첫 마디 하는 소리가 아 너무 힘드셨겠어요. 돈 뭐 많이 벌으면 뭐해요. 저한테 그냥 꽂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을 섬겨야죠. 근데 제 아버지가 그때가 중국에서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아무리 제사가 중국에서 유래가 됐다 할지라도 저희 아버지는 중국 사람들 제사를 많이 안 지냅니다. 그런 우리 한국식 제사.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기 때문에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 우리 아버지 두 분이나 그 생명의 위험도 조상이 건져줬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산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어우 맞아 우리 아버지가 조상을 섬겼으면 나도 조상을 섬겨야지 내가 왜 이 불교를 믿고 있냐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날 당장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대선진로로 갑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제사 다 지냈어요 그 이름 다 올렸어요 종이에 다 태워서 하늘나라 이름이 올라갔대요 제 이름이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가지 요구 딱 있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저의 미래가 어떤지만 알려주세요 나는 미래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안 살죠 왜 살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만 알면 저는 만사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으니까 미래만 알려주세요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주문 종이 쪽지를 하나 주는데 그 주문 혹시 대순진례 가셨던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문이 있는데 그 혀, 제 이 그 한국어로 수준으로서는 혀도 잘 안 들어가는 그 주문을요 제가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일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다 외웠습니다 때로는 이런 거 생각하면 하는 거 되게 죄송해요 저는 성경구절 이렇게 안 외우거든요 그걸 다 외워서 시간 꼭 그 시간 되면 딱 시키는 대로 앉아서 이제 그 주문을 합니다 정시기도였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리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마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도 제자를 알아봐요. 제가 어디에다 뽑혔냐 제자에 뽑혔어요.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용이 여의주를. 그것이 뭐냐면은 지구를 돌려야 된대요. 24시 지구를 돌리는데 그 지구가 멈추면 안 된대요. 그럼 그 지구를 누가 돌리냐? 자기네들이 돌린대요. 거기에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속초의 도장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아차산 도장이지만 한국 국내 여러 곳에 이제 도장이 있지만 그 속초 도장이 그거 아마 제일 큰 건가 아마 뭐 우리 단체 뭐 아마 뭐 본부쯤 되는가 봐요. 엄청 큰.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그걸 하는데 제가 지금 뽑혔단 말이에요. 그게. 그 주문을 열려면 털리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멈추면 지구가 멈추니까. 제가 그걸 뽑혔다니까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결근 뭐 직장이고 뭐 돈은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갔어요 가서 3일을 결근하고 이제 가서 어딘지 아십니까? 다락방이에요 저는요 후에 다락방 우리 다락방 들어와서 예원교회 들어와서 다락방 24시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사단도 기가 차게 알고 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불도 안 켜놓고 이제 작은 방에 다락이니까 작은 방에서 계속 릴레이로 그 주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하고 내려왔어요 또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한대요. 그 동네는 이제 잡동산에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다 믿어요. 거기는 다 섬겨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니까 돈을 얼만큼 내래요. 고민이 되죠. 큰 액수거든요. 저희 언니가 앉았기 때문에 저 액수 말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무슨 마음이 생겼나. 내 딸을, 내 후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처럼 아무 상관없다. 정말 내가 여기에서만 해방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그 거액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에 합격했다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하란 대로 다 할 때 내 미래를 알려달라고. 저는요 한나 붙들면 얻기 전까지는 그거 안 놓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누구냐면은 아마 뭐 저희 단체 뭐 상유위원회 총재 같으신 분 그 위치에 계시는 분 저를 만나게 했어요 그분 만나기는 참 힘들대요 그러면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마디도 안 하고 제 미래를 알려주세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말하래 말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웃고 말아요 그러면서 조상 잘 생기래요 그때 제가 뭐가 왔냐 이 사람들은 가짜다 그 다음에는 두 말 하는 거 저는 안 갑니다 주일날 안 가니까 왔죠 당연히 진짜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그 동네는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이제부터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당신네들은 가짜라고 제가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왜냐 왜 그러시냐고 아니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은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그걸 내한테 미래를 안 알려주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조상님들 계속 공덕을 쌓다 보면 아 안 갈 테니까 이제부터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문전박대를 그렇게 섬기던 그 사람들 제가 문전박대를 해서 이제 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 운명이니 이제는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냥 이제 아이고 내 혼자 그냥 내 마음 믿고 살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기적 같은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적 같은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회사로 갔기 때문에 월급이 아주 작아요. 적은데 그때 이제 남편이 저희 둘 다 이제 회사로 왔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있었고 남편은 이제 인천에 부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때문에 저희 부부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런 가정 배경 하에서 저희들이 뭐가 관계 뭐가 보고 싶겠습니까?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어떤 아줌마가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 회사 식당의 아줌마가 너무 잘해주는데 나한테 그 아줌마가 지금 그러니까 시동생 집이에요. 시동생 집을 뭐라 하죠? 맨 시동생 맞죠? 그 집에서 지금 가정에 일할 사람을 쓰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나보고 오란대요. 그때 제 나이가 서른입니다. 가겠습니까 제가? 한국 아니 나이 어린데 나이도 그 서른 살짜리가 누가 그걸 일을 합니까? 썰고 닦고 구석 속속 아 나 못한다고. 아니 그리고 한국 사람 습관도 모르죠. 음식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그 일을 합니까? 안 간다고. 그래서 20일을 끌었어요. 그 친구 보고 가라니까 또 그 친구는 월급 안 줄까 봐 못 가겠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못 간다 해라고 사람 없다고. 근데 20일이 넘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하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럼 네가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해라요. 그 이제 그 주인한테. 알겠다고.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 사실은 다른 식당이나 공장이나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가겠는데 가정일은 진짜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요 그날 밤에 그때는 제가 불신자 상태였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꿈을 꿨어요. 안 가니까 그냥 꿈을 꿨는데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걔하고 쟤하고 이제 시골에 진창길에 막 이제 비가 오면은 아주 질잖아요. 그 앞에 섰어요. 근데 둘이 다 말도 없이 진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도랑을 건너야 된대요. 그걸 딱 섰는데 그 친구는 막 뒤에 온몸에 그냥 막 그 흙탕물이 다 묻었는데 제가 건너려고 하니까 널판자 이런 거 하고 요만한 나무 토막이 두 개 딱 떠내려오면서 제가 그 두 개를 밟는 순간 그냥 다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깨버렸어요. 근데 꿈을 꾸면 우리는 왜 이러잖아요. 뭐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저거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이거는 바로 그 집에 가라는 사인이다. 딱 생각하고 깨웠어요. 빨리 일어나가 당장 아줌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간다 그래. 이게 내가 갈 길이야. 세상에 꿈을 이렇게 인도를 요셉처럼 저 꿈을 꿨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면접도 안 보고. 만약 면접 봤다면요. 지금 우리 장로님 지금 들으세요. 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접도 안 보이고 그냥 보내셨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집은 또 왜 그래 크대. 복청으로 해가지고 막 보는 순간 머리가 흔들리는데 주인 아주머니 딱 나오시는데 세상에 한국 아줌마들은 저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상냥하고 인자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오늘 잘못 왔다. 그때는 꿈도 보고 다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오늘 잘못 왔다. 근데 또 더 이상한 거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갈 생각을 안 했는지 전혀 내 머리가 완전히 수덕 상태인지 이 집에서 안 하면 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왜 이래 일하는 사람들 오면 우리 집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일 동안 뭐 누가 아줌마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뭐 된장찌개 할 줄 아냐 하지 도대체 나는 도대체 왜 내가 왜 왔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주인 아주머니 너무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막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뭐 그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갔어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슬플 수가 있냐 말이에요. 눈물이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고 남편도 같이 와놓고는 야 그러면 가자 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그냥 뭐 가라고 그냥.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 일은 안 해봤지만 한국 와서 저 일 잘했다고 칭찬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한국 할머니도 하는 일을 내가 못할 거 뭐 있냐. 내일부터 이제는 확실하게 해보자. 내가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해가 이제 이튿날부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이제 그 원래 있던 아주머니가 제 3일을 같이 했었거든. 그런데 후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지금 이혼청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저녁에 그랬대요. 하나님 저 인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 쓸래요 이랬대요. 내일 아침에 그냥 해만 뜨면 이제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작정을 하고 저를 보는 순간 주방에 일하는 저를 보는 순간 뒷모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순간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그 전에 뭐라면 저보고 또 안 그래도 지금 미치겠는데 저보고 또 예수 믿으래요. 예수 믿어야 된대요. 사실 저 서울에 처음 와서 이제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서 하늘을 그냥 무심코 봤는데 다 십자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재수없다 했어요. 그때 그 십자가 보고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 저를 예수를 믿으라 하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도 안 드는데 아이고 나는 안 믿는다 이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안 맞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튿날 그래서 만남이 시작돼서 제가 진짜 제 선에서는 정말 이제 하려고 세상에 가정일을 메모하면서 일 배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메모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찬송가를 틀어놓는데 보혈의 찬송인데요. 근데 그분 목소리조차도 저는 좀 그런데 그것만 틀어놓으면 저는 머리가 아파가 막 못 견디겠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주인을 제가 일하는 그 사람이 주인을 보고 틀어라 틀지 말라 이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너무 속상해. 근데 이제 현미 씨가 부른 이제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 틀어놓으면 그걸 또 그나마 괜찮아. 그럼 이거 틀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 배운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흘 되니까요. 저한테 성경을 선물을 해요. 보니까 2만 원 넘더라고. 그때 그 돈은 중국에서 비하면 200원 넘는다면 한 달 월급이거든요. 돈이나 주지 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성경책을 주는데 아이고 쟤 안 받는다. 나는 절에 다닌다. 안 받는다. 그러면서 주인의 성의에 못 이겨서 제가 이제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선택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계기는 무슨 계기 하면서 이제 창문턱에다 저기에다가 이제 던져놨어요. 그런데 진짜 한 달 만에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세상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전에 왜냐하면 계속 들었으니까 그 장로님 계속 그리고 나서 평소에 이제 그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 밤 토요일 되면 이제 그측교회 그 작은 교회 사모님이 계속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침을 찌르면서 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딱 정신 착자 이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감히 약속합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교회 갈게요. 저는 그것이 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보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기적같이 그 이튿날 정말 아무런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모두 다 완벽하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사람이 저는 조금 1위를 지키거든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갑니다. 첫 주 99년도 3월 7일 날 첫 주일 이제 3월 초 첫째 주에 제가 갑니다. 가서 새가 근데 더 기적적인 일은 찬송을 하는데 첫 찬송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어요. 어? 진짜 계시나? 이상하네. 이런 마음으로 뭐 예배 드리면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약속은 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야 돼요. 또 막 가정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놀러도 또 나가야 돼. 뭐 남 가정집에서 6일 동안 있었으면 됐지. 주일까지 왜 그게 있냐고. 일부러 그냥 나갑니다.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제 약속은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교회 가면 시간은 없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을 간다. 그럼 안산에서 교회를 찾아요. 그럼 영광교회? 이름이 좋아. 그럼 가자. 꼭 친구 끌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 달을 제가 이제 밖에서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양심에 제가 조금 가책을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요. 그 교회, 등록한 교회.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7시에 첫 예배 가자. 갔어요. 간 다음에 저는 그 목사님이 그 많은 성도들 뭐 저를 뭐 기억하겠나 싶어서 그냥 예배 드리자마자 그냥 나오는데 문어구에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저보고 하시는 인사, 오리간만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로 꼬박꼬박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신앙생활도 일단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니라 불렀기 때문에 뭐 언니라 하면은 장로님인 줄 아시고 이제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보고 처음부터 왜냐면 제가 계속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첫 주부터 일단 첫 달부터 3월 달부터 제가 월급을 타서 11조를 했습니다. 저는 내가 뭐 감동받아서 한 게 아니고 좋다면 하는 거지만 이게 있잖아요. 하면 했지. 아니 가을에 그 씨앗 남겼는데 내가 그거 못할 거 뭐 있냐고. 씨앗 맞잖아요. 씨앗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언니가 월급을 딱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다음에는 그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신앙생활 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한테 금식 3일을 시켰어요. 그 저는 또 순종합니다. 진짜 첫날 어렵고 이튿날 어렵고 3일날은 쉽대요.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러고 나서 딱 끝나자마자 또 첫 주일마다 금식을 하되 매주 해가 10번을 하래요. 그것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기도원에 갑니다. 금요 철야. 그때부터 저는 금요 철야고 금요일날 24시 잠을 안 잡니다. 철야 예배드리라고. 왜냐? 그거 가서 기도하면 뭔가는 되는가 싶어서 신나게 신앙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작은 응답들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랬거든요. 6개월 딱 해보고 대순진리처럼 답이 없다. 나는 안 나가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하니까 그래 알았대. 그래서 6개월을 이제 갑니다. 근데 6개월 안에 막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도인데 그 도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제가 지금 놀러를 가야 되는데 아 놀러 가려고 약속을 다 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유원목 권사님 아시죠? 그 언니가 밑에 이제 지하에 이제 그 밑에 층에 같이 살았거든요. 밑에 갑자기 이제 아픈 거야. 그 어떻게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가면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난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언니 아프다는데 하나님 난 놀러 못 가면 어떡해요? 이 언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 진짜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이런 응답을 받다 보니까 양심상 또 뭐 그러겠지 하면서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그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집에서는 저를 이제 왜냐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샀던 아파트 이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생 때문에 또 그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그래 그냥 인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세요. 그래서 그래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더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이제 폐암 말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아버지도 또 저로 인해서 천국까지 저는 그때 뭐 복음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지옥 보내면 안 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들 다 이제 옵니다. 그래부터 본격적으로 그다음에는 우리 저희 언니가 2003년도부터 이제 우리 예원교회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약속 지킨 게 있기 때문에 중국 들어갈 때도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를 한 박스 이제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공안에 이제 해관에서도 물어보는데 그냥 놀이라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다 지나가게 그때는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그냥 형식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죠. 약속은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우리 영계 이제 강단 메시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지만은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고 가족 그 정은주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시작이 핍박도 시작이다. 진짜 그때부터 저희 언니 저기 있지만 엄청 핍박받고 저도 가정에서 왕따 당하고 저 미쳤다고 하면서 이제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도 없지만은 그 가정조차도 완전히 깨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또 다시 저희 언니랑 같이 이제 동업을 해서 이제 큰 가게를 하는데 메시지는 들어도 힘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지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저는 거기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테이프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모릅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엇나간다면은 나를 붙들어 사는 계획 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정은주 목사님 매일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하는데 이왕이면 나도 그 제자 되게 해주시고 계속 훈련 받으라 훈련 받으라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저 훈련이 뭡니까? 그럼 나도 저거 한번 좀 받아봅시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혼자 이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도바울과 같은 전도제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실 저 4개 기도 제목에다가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찬송도 안 나오고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은 딱 하나 매일 똑같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죠? 그것이 저의 본문이었고 4개 기도 제목 끝나고 주기도문 하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이 저의 예배였어요. 저 혼자 그렇게 하면서 언니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현정 장로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락방 전화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전화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전화로 이제 뭐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선지자 제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압니까? 코앞에 갖다 놓고 십자가 그리면서도 모르잖아요. 현장 다니 보셔서 아시잖아요. 전화로 제가 어떻게 그걸 깨닫으면 그래도 그 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화 요금을 쓰면서 일주일 내 한 주일에 한 번씩 꼭꼭 전화. 그러면서 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에게는 이제 그 생명이 살아났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가게를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제가 너무 갈급하니까 좀 오셔달라고 했더만 이제 김현숙 전도사님 모시고 또 복희 언니라고 이제 그분도 계속 같이 세 분이 이제 저한테 옵니다. 와서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는 그냥 그때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지금 보니까 진짜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감사하던 인사도 뭐 제대로 못했지만은 진짜 너무 감사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게를 접고 이제는 200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도 신학원이라는 걸 사실은 그걸 저는 다락방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연길로 한국 나오기 위해서 일단 한국 나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달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나오기 위해서 연길을 갑니다. 연길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다락방 교회를 봤고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회복시켜 잃었던 모든 것, 가정, 돈,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저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과 동시에 통역이라는 이제 언약을 잡고 제가 대련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지금 하시거든요. 대련을 가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 신학원을 2006년 동안 이제 2006년도 1년 동안 2년을 다니는 전도 신학원을 하나님 저에게 1년 동안 다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 전도 신학원 학비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빚을 이제 걸머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장로님이 훈련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학비를 대줄 테니 이제 받아라.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이게 기린갑다 싶어서 이제 이제 그냥 사명이고 뭐고 모르고 그냥 그렇게가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생각지도 못하는 제가 이제 또 북경 청신을 가게 돼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사실 그때 추천 그 교회가 있어야 되고 추천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저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이 진짜 중국 복음에 네가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보낼 거니까 일단 가라. 가서 누가 추천했냐 면접할 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추천했대라. 알겠습니다. 거치면 제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래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진짜 그렇게 갔습니다. 딱 가니까 어떤 분이 그냥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사인을 해주시 뭐 추천해 사인밖에 없잖아요. 사인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3년을 이제 통역까지 시키면서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셔서 강의를 하니까 중국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그 언약 잡은 그대로 이제 통역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 연청 장로님이 저보고 너는 중국에서 진짜 에스더 3호처럼 최고의 통역이 되라 이런 이제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그 기도 제목을 그래서 이제 통역하면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지나간 모든 것을 오늘 이 순간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 책임지시고 너는 내 거라 딱 하시면 근데 이 말씀이 그때 항상 저에게 힘이 됐었기 때문에 저보고 본문 결정하고 뭐 제목하랄 때 저는 서슴없이 그냥 이 본문을 오늘 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을 졸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인도를 하시면서 이원종 장로님을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에서 지금 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실은 테이프로 우리 목사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보면서 진짜 성도님들 보면 너무 제가 부러웠고 언제 나는 저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냐 막 진짜 너무 부러웠고 목사님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총신을 가도 저는 예원 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다른 선교사님 누구도 저를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 언제면 제가 만날까 했는데 2007년도 진짜 만났어요. 총신에서 저는 너무 만나기 전에 되게 떨렸는데 딱 만나는 순간 그렇게 편하실 수가 없어요. 복음 누리시는 전도자의 특징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서슴없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뭐 두렵기는 뭘 두려워. 왜 떨리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힘을 주시고 지금 제가 그 메일을 제가 목사님께 드린 메일을 보면 너무 수준이 진짜 제가 지금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런 메일에도 꼭꼭 답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이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또 장로님을 보면서 정말 지금 요새 계속 목사님이 개혁과 전도의 열정 막 영적인 고로에다가 뭐 영적인 핫보드에다가 뭐 막 나오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진짜 그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제 봤어요. 외국이잖아요. 그 대포 한 번씩 계속 달달이 보낸다는 거는 웬만한 성의가, 저도 현장 가면요. 때로는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속을 15년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원정 장로님이 중국 들어가셔서 그 모든 그 사업 때문에 이제 자주 좀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서 그 전도의 열정은요. 제가 볼 때는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정이 나오실까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남을 주셔서 일단은 어느 누가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 엘리트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엘리트층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는데 무조건 식당에다가도 십자가 거려 가지고 혼자 착 붙여 가지고 식당에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엘리트들을 이제 영접은 일단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되고 정말 상상도 못한 전도자라는 그 가슴을 제가 품게 되고 중국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번에 이제 강단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국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사역해야 할 방향 이번 주 강단에 다 나왔잖아요. 4천, 2만, 5인 1조 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56개 RUTC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56개 민족이라는 것은 56개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슬람 그 신강 위골족 자치구 독립하기 위해서 자꾸 테러가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 이 비전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이제 제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원래는 했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과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본 그 열정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본 열정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의 그 전도의 열정과 가슴이 저에게 저는 이식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 지금 그 일단은 북한도 사실은 저는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해야 된 조선족을 통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북한 들어가실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들 제가 진짜 이 자리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국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사실은 저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인 맞잖아요. 그냥 중국에 태어났던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고 중국을 사랑하셔서 진짜 이 시간표에서 중국 복음화 때문에 언어와 환경과 모든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현지에서 복음 운동을 하라고 저를 태어나게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이제 그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족이라고 막 싫어했고 저희는 한쪽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거든요. 한국 오면 저희들 안 반깁니다. 솔직하게 조선족들 짜증나시죠? 중국 사람들하고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는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라의 정체성도 없고 그냥 중국 사람하고 말하면 때로는 관계가 안 좋으면 나는 한국이다 하고 한국 사람하고 난 중국 사람이다 하고 우리는 이래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저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 복음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장로님 계속 저에게 주입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 나는 중국에 진짜 조선적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정말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조선적으로 태어난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서 저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또 감사하게도 우리 예원교회가 지금 중국 중화권 예배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은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돈을 벌고. 근데 벌어도요. 하나님이 그 안 붙들어 주시면 진짜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빰빰 싹싹싹 하나님이 그냥 정리를 하셔서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줄 줄은 확신합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 뭐 설령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예, 그래서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이제 우리 조선족들 제가 지금 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중국에서 그 한국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국 땅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저는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몰랐어요. 너무 행복한 나라고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 막 처음에는 진짜 부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매일마다 이 좋은 성전에서 이런 성전도 부족하다고 또 짓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진주 성찬 하나님 다 차려놓고 와서 먹으러 하잖아요. 또 어린 애들은 못 씹으니까 또 갈아줍니다. 사역자분들이. 그러면서 그 강단에서 성취, 매주마다 성취가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 문을 안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딱 닫아놨다가 이제 열어줘서 지금 6개월 비자로 보내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지난주 발견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갈급했거든요. 진짜 인터넷으로 예배 한번 계속 한번 저는 인터넷으로 드려도 여러분들하고 막 똑같이 때려는 더 눈물 흘리고 더 그래요. 왜 그러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때 목사님 강단에서 한번 하셨는데 중국 하면 짜가 그랬죠? 가짜 다 가짜. 제가 거기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가짜라 할지언정 하나님 전도자만은 가짜가 되지 않으면 가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이런 예언의 공동체 속에 저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예언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고 그냥 오다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저라도 중국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진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조선족들 진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한국 땅에 조선족으로 중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또 한국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로 이제 중국어 팀과 이제 같이 합류해서 중국 예배팀이 있잖아요. 중국이 만약 중국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국 예배팀도 그날에는 존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저는 찾아 누리시기를 진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조선족들. 상처는 상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냐 그 가정을 통해서 저 애를 통해서 지구촌에 모든 가정이 이렇고 많은 후대들이 이렇다는 거 저는 그 언약을 잡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막 두서가 없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 이제 받은 그 기도 제목과 그 약속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저는 당당하게 전도자의 신분으로 저는 들어 이제 제 믿음은 제가 지켜야죠. 저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5월 달에 들어가면 원래 3년 비자 제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비자를 안 내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나오면 되니까 원래는 그거는 왜냐면은 비자를 해놓으면은 항상 하다가 힘들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끊었습니다. 이제 가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격 이제 진짜 같이 예언의 흐름 속에서 같이 이제 가서 진짜 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식구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예원의 식구들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모든 경제와 또 기도와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그 장로님 그리고 진짜 오늘 이 전도자의 가슴까지 품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그 장로님과 또 우리 정은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또 김현숙 전도사님의 그 걸음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이제 공동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북한 중국의 문이 열리면 북한은 자연히 열릴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에는 꼭 중국을 놓고 북한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 그 코기르기 아시죠? 한국도 코기르기라고 하나요? 그 기르기 같이 제일 앞에서 이제 쭉 따라가잖아요. 정말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서 진짜 이제 같이 그래서 설령 이제 중국에 일단은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우신 여행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놓고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을 보면 그분은 딱 중국을 위해서 태어난 분 같아요. 그 열정 중국 들어가면 안방보다 더 편하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저 이야기 해드릴게요. 장로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이번에 그 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이제 중국을 놓고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뭐 하냐 중국 보면 저 혼자 못합니다.
저는 심부름 하겠습니다. 심부름 할 테니까요. 가시고 싶은 분들 전화 주시고 아니면은 뭐 후대들도 자녀들도 한번 하다못해 짧은 기일 날이라도 중국을 한번 할빈 하면 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안중근 이사.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 해드리고 정말 우리 같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중국에 보낸 게 아니고 한국을 사랑해서 저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중국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중국 복음의 시작.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떨리고 막 두렵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세우신 이유. 너는 지금부터 내 앞에서 제대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하라는 사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대요. 저는 이 언약을 잡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면 그냥 언어가 되어주고 언어 통역만 해드릴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진짜 중국 복음화 한국 세계 복음화에 우리 함께 나가는 모든 예언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